죽는 수가 있다고 누나 알게 되면. 어떻게 알겠어 쫑이. 근데 그런데 어디가 좀 이상해. 자기야 나 오늘 일찍 들어왔어. 어 깜짝이야. 자기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해피했어? 아! 뭐? 하루 종일 해피했냐고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그래 해피해 죽을 뻔했다. 응? 왜 그랬죠? 왜 그랬죠? 쫑? 아 쫑! 그걸 네가 몰라? 어? 엄마 왜 그러는데? 야 어? 끝까지 잡아떼겠다는 거지? 어? 아니 도대체 아우 그 집안 사람들은 뭐? 왜? 뭐? 어? 아니 왜 이렇게 다 폭력으로만 해결을 해? 말로 못하겠다면? 아이고 이유라도 좀 알고 맞자고. 야, 야, 꼬은비. 그럼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죽었지. 모를 거야. 그래, 몰라. 이혼할 때는. 뭐가 이렇게 이혼하는데 여자한테 온통 불리하냐? 대한민국 문제야 문제. 일단 이럴수록 독해져야 한다. 황종희 독해야 아람이 우람이 다 데리고 산다. 가만있어. 일단 재산을. 그렇지 그렇지. 예 갑자기 웬 공문이? 아 그건 다 무슨 책이야? 어 이혼 관련서죠. 뭐?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? 유비무한. 응?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데 응? 이 좀 사람이 준비를 해두고 살아야겠더라고. 괜히 기본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혼하자고 덤벼들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겠더라니까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? 아니야 엄마. 그냥 인생을 야무지게 좀 살아보자 그런 얘기야. 있지 저기 이 집 말이야. 응. 처음에 내가 전세로 들어온 거 자기 사업자금 밀어주느라고 월세로 돌린 거 자기가 다시 산 거잖아. 그렇지. 그럼 당연히 나도 반의 권리는 있는 게 아닐까? 응? 반이라니 무슨 소리야. 아니 순전히가 다 자기 덕분인데 다 자기 거지. 자기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어? 야 역시 우리 자기는 정말 틀리다니까? 어? 뭘? 당연한 건데 참.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? 응? 그럼. 그러면 이 집 내 이름 앞으로 해줘. 어? 그래 줄 거지 자기야? 응? 어. 그래? 아람이 우람이 내가 다 데리고 살지. 뭐? 아이, 너 좀 이러지 말아봐. 아, 왜 이래? 너 어제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자꾸? 농담이에요 농담. 내가 너를 몰라?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? 어? 내가 뭘. 너 김서방하고 무슨 일 있지? 그치? 아우 참 있긴 뭐가 있어. 우리 요즘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는데. 그게 더 수상해 이거사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작정을 한 것 같은데 너 무슨 일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. 알았어?
아, 나 빨리 운동하고 회사 나가야 돼. 예, 고마워요. 너는 이제 이 애미도 안 보고 살래? 그게 뭐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야. 아이고, 30년을 키워놨더니 겨우 몇 개월 안 맞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는 엄마를 나몰라라 해? 그게 아니지. 내게 남은 70년 인생을 함께해야 할 사랑을 만난 거지. 말이나 못하면. 엄마, 엄마가 안 남는다 모르면 내가 말도 안 해. 항상 뭐라 그랬어? 야무지고 애교스럽고 똑똑하다고. 저런 딸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랬어. 참.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여자 만나기 아까워. 전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여자 다시 처녀로 돌려준 게 고마워서 난 지금 손잡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. 아, 아, 아. 그래, 아주 고맙다고 가서 업어주기라도 하지 그러니? 어? 난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고맙다니까. 그만 못해? 아, 너는 신경 쓰이지도 않아? 다른 남자가 결혼식을 한번 했다는 것뿐이지. 아니, 그렇게 치면 종이 누나는 결혼식만 안 했지 남자가. 조용히 해. 너 그거하고 그거는 엄밀이라는 거야. 엄마, 요즘은 그렇게 생각들 안 해. 이혼은 누구나 한 번 할 수 있는 실수. 아니, 실수도 아니지.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. 이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이혼 없어. 오죽하면 하겠어들. 예, 저기 그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네 누나 말이야. 네 누나가 요새 좀 이상하다. 어? 누나가 왜? 너 네 누나 성격 알지? 응? 한번 마음먹으면 독하게 작전 짜놓고 나가는 거. 어우, 쌀벌하지. 근데 걔가 요즘 그런 거 같더란 말이야. 어? 여기. 이거 적금 끝난 거 있잖아요. 다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. 이거 제 도장이고요. 어머, 잠깐만요. 이거 내 이름으로 해봤자 분명히 나눠 가지라고 할 텐데 안나 이름으로 몰래 해놔야 되겠다. 이거 저 죄송한데요. 이따 좀 이따 다시 올게요. 언니 왜 그래? 잠깐만 언니, 잠깐만. 은행 늦어야. 바로 아래층이야. 상황이나 좀 알고 같이 가자고. 정말 이혼할 거야? 지금은 그래. 같이 살기 싫어. 불결해. 알았어. 언니 일단 앉아봐. 지금 심정 알겠는데 정말 석구 씨하고는 말도 한번 안 해볼 거야? 나도 요즘 은비 고깃집에 일부러 새벽 타임, 심야 타임, 주말 타임까지 배치해가면서 일 시키는데 별 불만 없이 하더라고. 두 사람 만나긴 하는 거니? 뭐 그이도 요즘 엄청나게 성실하긴 한데. 야,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. 너 예전에 너 전 남편, 응? 바람 필 때 너 그거 알았냐, 그거? 몰랐지. 그치? 하루 종일, 응? 그것들을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내 앞으로 된 재산 하나 없이, 응? 무작정 터트리고 보자고 들이댔다가 그래, 난 딴 년 사랑한다, 이혼하자, 이러면. 아유, 설마. 뭐가 설마야. 너도 그랬잖아. 얘가 왜 이래. 야, 빨리 은행 가자. 네 이름으로 네 앞으로 해둘 게 몇 가지 있어. 집도 언니 이름으로 한다며. 차도 그렇게 할 거야. 확실하게 내가 그 회사에 공헌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도 문서화할 거야. 무섭다. 언니 정말 무서워. 야, 너도 이혼해봐서 알 거 아니니? 응?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그지같이 여자들한테 불리한 건지. 그건 그렇지. 그런 악법부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. 아니, 호주제 폐지는 한다 한다면서 왜 아직도 안 하는데? 아주 여성 운동가 나왔네. 인생이 날 이렇게 만든다. 응? 야, 통장 만들어 빨리 가자.